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잘 지내셨나요? 잠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죠. 언제나 자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짧은 근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아직도 무릎 상태가 좋지 않지만 뭐 마냥 쉴 수는 없어서 조금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일을 하면 그 다음날이 또 아프고 하는 것이 반복되지만 뭐 현재로서는 별 수가 없네요. 매일 아침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아침의 무릎 상태입니다. 첫 걸음에 바로 알 수 있죠. 오늘의 상태는 어떨지를요. 하루 좋다가 이틀 나쁘고 하는 날이 반복되는데요. 오늘은 상태가 참 양호하네요. 무릎 컨디션이 오늘은 참 좋습니다. 하지만 또 내일은 오늘 같지 않다는 그런 예감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.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지만 이 채널은 가끔 이렇게 근황으로 올리고 하고 싶습니다. 영상을 올릴 때마다 구독자 수가 빠져나가는 부분에 심리적 우울감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요. 예전처럼 유튜브가 저의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면 해서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구독자 0명이라 빠질 구독자분들이 없어서 오히려 마음이 더욱 편안합니다. 저는 대부분 혼자 밥을 먹기 때문에 혼밥 먹방을 컨텐츠로 한 고독한 심야 식당이라는 채널입니다. 여러분들께는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 예의 같아서요. 그럼 다음에 또 이렇게 근황 알려드리겠습니다. 건강하시길 바래요.